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검찰청 특검부 이희경 검사입니다. 갑자기요? 네, 이번 사건은요. 어느 날 불쑥 나타난 한 남자. 이희경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 여성 송 씨는요. 이희경 검사를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살짝 로맨스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프로 같으면 로맨스로 이어가지만 해피엔딩이 나오지만 저희는 그렇게 안 가요. 우리는 딱 로맨스 하니까 벌써 로맨스 스캠 이런 단어들이 맞아. 확 연상이 되거든요. 확 나오죠. 또 과정 안에서도 반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이 만남이 시작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 누구세요? 아, 기억나려나? 4년 전에 연락하고 지냈던 이희경이야. 오랫동안 준비하던 고시에 합격해서 이제야 연락하게 됐어. 우리 만날래? 오랜만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느낌이네요. 네, 얼굴 보니 기억이 난다고 네. 하죠. 조금 알고 지내던 어떤 남자분이 고시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알린 거예요. 4년 만에 고시 합격을, 대단합니다. 저희는 뭐 엄두도 못 냈지만. 네, 저는 시도도 안 하죠.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납니까? 네, 두 사람이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곧 연인이 됐는데요. 네. 4년 만에 다시 나타난 이희경 검사는 정말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수한 직업인 만큼 네. 아주 특별한 분들과 친분도 깊었다고 했습니다. 이경아, 자니? 어머! 맞아? 형, 어떻게 떼어가는데? 아, 18일 구속이라며? 그래, 그것 때문에 부탁하려고 하는데 좋은 해결책 없겠니? 글쎄, 특검부는 같은 부라서 이거 내가 손쓰기 힘들다. 삼성부는 말이 아니다. 삼성만 지킬 수 있게 도와줘. 우리가 다 아는 그분이네요. 그리고 이 이희경 검사는요. 일반 평검사들과는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 검사 지방에서 일한다고? 고생이 많구만. 아유, 총장님.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저희 팀원들한테 많이 도움받고 있으며 부산검찰청 지검장님한테도 특별히 이쁨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 검사. 대검찰청 소속임을 잊지 말게. 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수준 차이, 그 차이를 보여주게나. 정말 우리 총장님. 야, 우리 총장님 정도. 네, 검찰총장님인데 이제 우리 총장님으로. 네. 네. 그러니까 총장이라고 하면 네. 검찰총장이에요, 그냥. 가장 높은 대검찰. 이기영 검사 상당히 높은. 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네. 네, 이기영 검사 이거.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아니죠. 검사 이기영.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네네. 이기영 검사는 대검찰청 특검부 차장검사. 네. 그리고 또 재벌가의 부회장님과도 아주 호영호제하는 사이. 거기다가 검찰총장님에게도 인정받는 완전 엘리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인통을 저렇게 할 정도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검사가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송 씨와 교제할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고요. 검찰청 내에서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 사건 의뢰나 위선들의 연락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요. 여자친구 송 씨의 부모님께 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가족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대검 특검부에서 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고 직장은 서울이지만 지금은 부산에 파견 나와 있다. 그러면서 검찰 출입증을 보여줬는데 그 출입증 속 이름이 어느 유명 배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희경 검사. 그래서 이희경 검사구나. 누구나 알 법한 유명 배우의 이름이라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송 씨의 아버지는 딸의 남자친구인 이희경 검사가 하는 말을 듣는 내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이 때문이었는데요. 나이요? 예, 당시 이 검사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이야, 25살이요? 어떻게 되고요? 25살에 차장검사라고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영재 중에 영재라서 일찍이 사실을 패스할 수는 있지만 차장 검사가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는. 그래서 내 나이에 차장 검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고모부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덕분에 팬검사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승진해서 차장 검사까지 왔다. 그러면서 또 내가 일하는 검찰청에 한번 오시라 이렇게 또 당당하게 또 말하더라. 남자친구는 특검팀이라 조직도 상에서도 나오지 않는 비밀 조직에 지금 있고 모든 게 이건 진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빠 왜 못 믿어?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에이. 이렇게 가족들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주민등록 등본까지 떼서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교제를 많이 반대합니다. 네. 아빠 입장에서는 그쵸. 반대하죠. 반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네. 딸은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급기야는 아버지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부녀 사이의 사이까지도 멀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아버지는 이희경 검사를 좀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수사팀에서 아버지를 만나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형적인 사기 수법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아, 사칭한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25살 검사라니까 아무래도 검사 사칭? 뭔가 냄새가 나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먼저 대검찰청에 확인을 했죠. 특검 7부는 있지도 않는 조직이고 부서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경 차장검사라는 사람도 당연히 없었고요. 저희가 대기업 삼성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싹 다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까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그 주민등록 등본까지 떼서 서류를 보여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친구 부모님이 받았던 주민등록 등본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죠.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또 가짜로 확인이 됐어요. 아버님의 제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딸이면 이미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신분을 이렇게 속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되는 건가요? 예, 네, 수사가 되죠. 네. 일단 공무원 사칭. 맞아요. 공무원 자격 사칭. 그렇죠. 검사를 네. 사칭했죠. 네. 주민등록 등본 위변조. 그렇죠. 이렇게 되면 피해 여성인 송 씨만이 아니고 이 방식대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속였다기보다는 다른 피해자가 훨씬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피해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수사를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따님을 설득해서 이제 진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긴 한데 이 당사자인 딸이라고 생각해보면 믿기도 어렵고 아니었으면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배신감도 많이 들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예, 송 씨는 경찰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전까지 남자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제 큰 충격을 받아 곧바로 이제 이별 통보를 했고요. 이미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죠. 그렇지.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네. 수사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분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신분이 이경도 가짜고 주민등록 번호도 가짜고 다 가짜인데 이 정체를 어떻게 밝히죠?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피해 여성분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명의도 남성이 아니고 여성 명의로 나왔습니다. 진짜요? 그 여성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니까 20대 후반에 이 남성이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원조회를 하고 딸 송 씨에게 남성의 사진을 이제 보여줬죠. 가짜 이경 검사와 독인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명의의 동생. 아, 이 남자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부터 이 사칭범을 이철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씨는 당시 무직이었고요. 가족들도 이철수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고요. 이 이철수 씨는 특정한 거주지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유, 사기꾼이네. 완전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네. 그럼 경찰에 조사를 바로 받았나요? 예, 출석에는 순순히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사칭한 이유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본인 이름을 왜 이희경이라고 쓰겠습니까? 제 이름이 싫어서 그랬습니다. 검찰 출입증을 만든 이유가 뭐죠? 제가 개명을 하고 싶은데 전과가 있으면 법원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직접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왜 검사라고 사칭을 한 겁니까? 직업이 없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씨는 사기와 사무소 위조로 행을 살고 나왔고 그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검사를 사칭해서 이렇게 송 씨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3일 만에요? 예, 피해 여성을 만나려고 끼망을 한 거죠. 진짜 다행인 건 저희가 피해 성분 조사를 하다가 이 씨의 정체가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끔적적인 피해도 발생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 씨가 여자친구에게 2억 4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직업 정지가 돼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공무원인 검사 통장의 잔고가 2억 원이 넘게 들어있으니까 의심스럽다며 이 동료 검사가 이제 민원을 넣었고 현재 내부에서 감찰 중이라 직업 정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자꾸만 사진으로 뭔가를 보여주면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실물 대신 사진을 많이 쓰거든요. 위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차 조사 후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자 하고 이렇게 이제 일단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혹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씨, 이 이철수 씨의 통신 내역 1년치를 다 뽑아서 샅샅이 한번 뒤져봤다고 합니다. 오. 근데 놀랍게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여성들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네. 일단 확인된 검사라고 접근한 여성들만 12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었고 설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쉬쉬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빨리 이놈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네. 조사를 위해서 이제 다시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때부터 이제 연락이 두절되는데 깜짝같이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조사를 순순히 하더니 떴어. 이거 완전 바로 그냥 도망갔네요. 이거. 완전 바로 토꼈네 네. 그냥. 그렇지. 토낀 거죠. 떴어. 예. 어디서 찾습니까? 또 금방 찾아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이미 다른 여성한테 또 똑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경찰 피해서 그 와중에 또.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너도 참. 저희가 추가 피해를 이제 확인하면서 여성들한테 연락을 취하다가 그 중에 한 명. 한 여성이 현재 이 씨랑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이 씨와 교제 중이라는 여성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여성분을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 근데 이미 이 검사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다. 최 씨한테는 애초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아... 이번에는 자기 명의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 자기 조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 이름까지 얘기를 다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목이 잡힌 거죠. 조부모님 사업체가 다 가짜라는 거, 존재하지도 않다는 걸 알고 이제 의심을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결혼 약속을 믿기로 가족, 그 지인들까지 서로 알고 지내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최 씨의 후배가 최 씨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송사에 휘말렸는데 남자친구가 검사니까 그 검사 남자친구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해서 후배가 변호사 선입 비용으로 100만 원을 선입금 했는데요. 그 변호사의 이름도 계좌도 모두 이철수 이름이었습니다. 또 최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 이런 또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검사가 개인 소속에 개입하는 건 이제 부적절하다는 네, 이런 그렇죠.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또 납득이 되잖아. 야, 근데 이거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건데 이 개입했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너만 알아 이러면서 비밀로 하게끔 한 거죠. 네. 야, 그거 돈만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후배는 당연히 선배인 최 씨랑 이 검사가 결혼할 사이니까 믿고 이제 기다렸던 거고요. 야, 슬슬 돈으로 본색을 드러냈을 것 같은데 최 씨는 피해금이 없었나요? 있을 뻔했죠. 이제 법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을 했다. 근데 이제 취득세를 낼 돈이 없다. 18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서요. 네. 그 이희경 검사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잡히고 갑니다. 검거 현장에서 그동안 사용한 출입증과 위조 문서들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막 휴대전화 막 수십 개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휴대전화는 단 두 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자기 명의로 사용하고 한 대는 재용이 형도 됐다가 검찰총장도 됐다가 국회의원도 이렇게 이제 두 개 갖고 이제 이렇게 핑퐁한 거구나. 거기서도 경찰서 가서도 조사받을 때 거짓말했을 것 같아요. 그 조서상에 병역 관계를 묻는 안이 있거든요. 병역. 거기서 이제 입대 전에 이제 재검 기간인 줄 알면서 이제 병역 관계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기가 공군을 제대를 했다. 어머. 그렇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요? 네. 군대 거짓말 뭐 순간순간에 몸을 하라고 이제 진짜 요 순간하고 코앞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 아무 생각 없어. 예. 금방 들킬 거를 일단 뭐 여자들을 만나고 싶었답니다. 검사를 사칭하는 게 잘못인 줄 몰랐고 돈을 노리는 것도 아니라고 이제 우기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면 자기가 변호사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던 비용 받은 거 돌려줘야죠. 네. 그거 돈 아니에요? 싹 다 거짓말이네 진짜. 근데 이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를 하고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철수는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요 징역 1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철수는요, 이것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요. 뻔뻔하다.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뻔뻔하다. 네.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강력 사건의 피해자들에 비해서 그 충격이나 그 피해가 적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아, 제가 이거 이런 거는 진짜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 사건 행량에 대해서 결과가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범죄 피해를 이제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희경 검사를 빨리 검거하지 못했다면 아마 다음에 나올 또 사기꾼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다음 사기 사건은 뭔가 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2018년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김 회장이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4년 동안 나간 거면 피해 규모가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막연하게 드는데요. 피해자는 유명 호텔 로비에서 김 회장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알고 있는 김 회장의 이름은 김미경. 나이는 60대 후반으로 청와대의 직접적인 실세이며 엄청난 재력가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 남성을 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는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김 회장을 처음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하루 한 번씩 청와대로 반찬을 가져다 줄 정도로 왕래가 잦고요. 만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장로님이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당시 정 씨는요, 사회적으로도 꽤 인정받는 박사였는데요. 공직자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연이 닿을 수 있다고 하니까 김 회장을 만났던 거죠. 김 회장은 한눈에 봐도 기티가 나는 여성이었고요. 60대 후반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가의 머리와 액세서리를 두르고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비서관 그 시켜줄 테니까 돈을 요구했겠죠? 그렇죠. 이제 만나자마자 청와대 자리를 만들려면 이제 로비를 해야 한다면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바로요? 게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오빠 동생하는 사이라면서 눈앞에서 인사 담당자와 통화하는 걸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이런 전화가 옵니다. 아, 여보세요? 안 끊었죠? 아, 네네네네네. 아니,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다가 누구하고 통화하냐고 그래가지고 나 요즘 도청이 많으니까. 아, 네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자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곧 발표 날 거니까 한번 보세요.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 야, 이 대통령, 정부 고위 간부 네네. 이런 데 등장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도청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청되니까 조심해라. 정말 비밀이니까 지금 말할 수 없다. 너만 알아라 이런 거.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나중에 뭐가 밝혀져도 발설이 또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대통령 또는 그 비서실장과 친분을 자랑하면서 정시의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되는 이제 크고 작은 금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돈을 받아간 횟수만 먼저 알려드리면요. 127번입니다. 그럼 127회에 걸쳐서 돈을 받았다고요? 예. 그 금액이 합산하니까 무려 1억 9천여만 원. 야, 4년 동안 그냥 정말 질질 끌었네, 완전. 그러니까. 왜 신고를 안 했죠? 이 채용이 성사되려고 하는 시점마다 사회적으로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내부 분위기 때문에 임명이 이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실제로 일어난 그 사회적 이슈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돌려막기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댔군요. 이거 이희경 검사가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수법들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리면 만나는 약속 장소를 청와대 행정민원실 같은 데에서 마치 자기가 안에서 일 보고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일부러 만나자고 하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어머, 어머. 청와대 행정민원실을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행정민원실까지는 갈 수 있어요. 민원실이니까. 지도 민원인이면서. 누가 안 믿겠어요. 네, 그 처음부터 목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꽤 다양한 명목으로 적게는 몇십에서부터 많게는 몇백 명까지 그때그때 달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대통령님 휴가 중이시니까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그냥 조그맣게 굴비 좀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100만 원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회식 한번 하니까 2억이 그냥 가까이 깨지네요. 한 300만 더 해줘요. 대통령님 이번에 해외 순방 가시잖아요. 귀빈들 선물 사야 하지 않겠어요? 한 6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참 금액도 참 모호한 금액으로. 해외 순방 귀빈용 선물을 왜 개인이 이렇게 삥을 뜯어서 가나요? 난 이해가 안 되네. 마지막엔 국정농단 이슈가 가라앉으면 곧 임명이 될 거라고 이제 속에서 4년 동안 밑빠진 독에 이제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럼 김 회장은 어떻게 됐어요? 피해자가 알고 있는 김 회장의 이름 김미경이 가명이었더라고요. 휴대폰 매니저와 통장 계좌주는 남성으로 확인됐고요. 여자가 아니에요. 4년 동안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면? 네, 자신의 통장은 청와대 자금을 관리하는 데 이제 제공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로 보내라. 아마 계속 이름이 이제 달라졌으면 조금 의심했을 텐데 한 사람이어서 이제 믿고 보냈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나중에 하더라도 자기가 돈을 보내준 근거가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근데 한 통장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럼 이 계좌의 주인은 김 회장과는 어떤 관계였어요? 40대 남성이었고요. 김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이제 찾아보려고 계좌주의 이제 가족 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가족 중에 그 김 회장이랑 가운데 이름 한 글자만 딱 틀리는 60대 여성 이제 김행경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행경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수사가 또 탁 막히게 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90년대 후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그러게요? 네, 황당하네요.
사기 전과만 3범이었고요. 네. 두 건의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2005년부터 무려 13년간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어머, 어머, 지명수배요? 그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아, 그 계좌주. 계좌주가 가족 관계라면서요. 40대 남성이 이제 가족이라면 김현경의 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일단 계좌주를 찾아갔습니다. 일단 무조건 던졌죠. 이제 어머니 어디 계시냐. 김미경, 김현경 이런 이름을 말을 안 하고 그랬더니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뭐 사실대로 말해라 하니까 엄마는 집 나간 지 이제 10년이 됐다. 연락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네, 맞네. 아들 맞네. 아들이 맞았네. 네. 그럼 내 명의로 만든 이 휴대전화하고 계좌는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어머니가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됐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대신 만들어진 것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피해자 정 씨를 아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렇지. 모를 리가 없지. 모를 리가 없지.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제 이름을 발견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일단 생활비로 써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씨가 4년 동안 보낸 거를 그 생활비로 쓴 거예요? 아들은 그래도 김 회장이랑 연락은 하고 지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체포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검거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김 회장이 쓰는 휴대폰을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의역계도 아들 주소지 인근으로 이제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이틀 잠복 끝에 김현경을 문 앞에서 체포했는데요. 이틀이 지났으니 이제 행사들이 갔겠지 하고 짐을 싸들고 도주하려고 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첫 마디부터 또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김현경 씨 맞으시죠? 하고 이제 물었더니 아닌데요?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기한 적이 없습니다. 비서관 채용을 도와줄 정도로 근력이 있었나요? 진술 거부하겠어요. 윗사람들 끌고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다 제가 그냥 떠안고 가겠습니다. 뭘 끌어안아? 결국 끝끝내 사기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냈고요. 부인 상태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1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편치 않은 금액 1억 9천만 원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고요. 배상해야죠. 이전에 지명수배됐던 사건들은 아쉽게도 그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판결이 너무 약하다. 이런 권력사칭 범죄들을 보면 쉽게 확인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을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찰이니까 신고가 되어가지고 검찰인지 검사인지 검찰청에 확인도 하고 공문을 보내서 하지 개인이 이거 확인할 수 없어요. 일반 시민이 확인하기에는 사실은 뭐 방법이 없죠. 네. 특히나 이제 그 실물이 아닌 무언가에 이제 이거 봐라 하면서 사진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자만 보내준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는 게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진이나 문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2,000원.